EBS 초급 인도네시아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건데요. 자,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Siapa nama Anda? 네,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더 해주세요. Siapa nama Anda? 네, 좋습니다. 자, 시아빠라는 단어는 인도네시아어에서 누구를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의문사이고요. 자, 나마는 이름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시아빠 나마 하면 이름이 뭐야가 되어질 텐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안다 배운 적 있는데 이거는 2인칭 대명사이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나마라는 단어 뒤에 안다라는 인칭 대명사가 와서 이 안다가 나마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자, 당신의 이름이라는 표현과 시아빠라는 의문사가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는 의문문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아빠 나마 안다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표현 말고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네, 나마냐 시아파? 네, 나마냐 시아빠. 네. 네, 이것도 지금 앞서 우리가 배웠던 시아빠 나마 안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쓰는 그렇죠. 표현이죠. 구어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구어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아빠 나마 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일상생활 회화에서 쓸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마냐 시아빠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표현을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아, 그리고 하나는요, 이제 안다가 우리가 당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쓰실 때 안다는 무조건 아 자체가 첫 번째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쓰든 아가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 이거를 꼭그 대문자로 쓰셔야 되는 게 인도네시아는 약간 상대방을 그 존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존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조금은 높여서 그래서 아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되는 거.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 네, 언어적인 거지만 이제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안다라는 이 단어의 철자의 첫 글자 A는 문장의 앞이든 문장의 중간이든 문장의 끝에 가든지 항상 대문자로 표기해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빠까발. 민글라바.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다섯 개의 동남아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여기는 EBS 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반까지 EBS FM 반디 그리고 오디오 어학당에서 만나요. จูบคณีแบ็คกราวด์แห่งกับไลสวัสดีค่ะ